네, 제 뒤로 보이는 건 2년 전 영종도에서 13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백육중 추돌 사고 장면입니다. 당시 짙은 안개가 원인이었습니다. 이런 사고를 막겠다면서 정부가 33억 원을 들여 안개 제거 장치를 설치했는데 70% 이상이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. 강청환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사고 차량들은 짙은 안개 때문에 앞차를 피하지 못했고 사상 최악의 연쇄 추돌 사고였던 영종도 백육중 추돌 사고. 이 직후 정부는 14개 상습 안개 구간에 안개 제거 장치를 시범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종합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안개가 심하면 자동 인식해 안개를 인공바람으로 증발시키는 장치인데 현재까지 3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. 민족의 대이동을 앞두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. 강릉의 한 국도입니다. 안개가 끼면 이 안개 소산 장비가 자동으로 작동해 안개를 제거하는데 현재는 고장이 나서 방치된 상태입니다. 도로관리사무소 담당 직원은 작동법조차 모릅니다. 그 상실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저희 안 계셔가지고. 확인 결과 지난해까지 설치된 14개 구간 70대 가운데 70%가 넘는 50대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. 더구나 제거장치 개발업체가 2년 전 부도로 문을 닫으면서 지금은 수리조차 불가능합니다. 애초부터 그 설치할 업체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졌어야 되고 수년째 방치했다는 그 자체가 더 도로당국이 심각하다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사업이 흐지부지되면서 정작 106중 추돌 사고가 났던 영종대교엔 안개 제거 장치가 설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. SBS 강청원입니다.